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찬봉입니다. 오늘은 요번 시즌 역대급 물 시즌이죠. 지금 시즌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7000점 컷이 지금 한 3000등 정도 되려나? 일단은 램창봉으로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번 시즌 뭐 그냥 게임 하다보니까 어느샌가 7000점 가까이 와있거든요. 솜빵 필승. 자, 해골군대 확인. 일단 카드 두 개만 봤는데도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해골군대 임드. 또 깔아주면 되죠? 자무덤인가? 램라이더 살... 나이스. 아다리 개꿀. 자, 자무덤이죠? 지금 초반 1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한 승기 한 90% 갖고 왔다고 봐야 돼. 와리가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자, 이것도 확인. 인드 방면으로 인드 깔아주면 되죠. 땡기죠. 살리고. 근데 마녀의 무빙이면은 까딱하다가 모를 때는 날아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지. 자, 램창봉 꿀팁이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은 램라이더가 타워 역할을 해버리거든. 킹타워 깨워버린 느낌으로 흘려주고 이제 자이언티 방면으로 뽑으면 돼. 옳지. 빙결 조심하고. 자, 자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와리가리가 핵심이라서 얼범이나 일드 반대쪽으로 하면 좀 골치 아픕니다. 패 나중에 풀어주고 나트라도 이제 중앙에 놔야지. 토네이드로 땡길 수 있으니까. 독 깔아주고. 흐름 괜찮다. 지금 6900점까지 오면서 지금 상성덱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라스트 한 100점 정도는 구간이 쉽지 싶다. 설마 누석인가? 사냥꾼 확인이죠? 로얄 호그 확인. 자, 확실히 구간 좋다. 자, 싸먹고 피타고라스 가자. 피타고라스 옳지. 박아라. 그렇지. 이렇게 되면 또 창봉식 늪이지. 근데 미니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지가차, 선빵 매지가차만 조심하면 돼. 저거 아마 지진일 거거든. 요것도 상성이 한 6.5 대 3.5로 앞서. 그렇지. 이거는 깨워주면 된다.
그 저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거를 야 상대방 숙련도 좋다. 야 저거를 저렇게 막는다고? 토네이도 있고 옳지 치진 맞지. 와 이거 아프다. 야 아프다. 잠시만 자 이제 오른쪽 라인 싸움. 자 저 해골로만 막아주고 땡기자. 그렇지 나이스. 이거 피타고라스 해줘야 되거든 지금. 옳지 환상적이었다. 토네이도 환상적이었다. 토네이도 엔다 피타고라스 환상적이었어. 그렇지 이제 우주방어마. 자 라스트 두 판이죠. 지금 이제 한번 꼬꾸라질 때가 됐거든. 2연승에 승급전에서 꼬꾸라질 것인가, 지금 상승덱을 만날 것인가. 자 벽규 아다리 개꿀? 짤짤이? 느석일 수도 있다. 아, 씨. 그렇지, 그렇지. 2연승 했지. 일단 일법에 좀. 아, 뭐고? 할 만한데? 아. 일법에, 인타에, 발룬이라고? 발룬? 광부도 아니고? 일단 이거 뚫기가 힘들다. 일단 요거 들어야 돼. 아 그러지 못 들어간다고. 옳지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옳지 나도 벌룬은 막을 수 있거든. 요거는 조금 미스다. 랩날을 조금 참을걸. 인타 빼주고 일단 스펠 안 빠졌거든요 아직. 자 스펠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싸움. 요거는 막을 수 있지. 막을 수 있지. 아 뭐야 아, 슈발 뭐 번개야. 인타 있나? 아, 씨. 야 이거 번개 짤짤이 뒤질 각이다 이거. 번개가 피해주고 이거 번개가 피해주면서 나도 짤짤해야 되거든.
옳지. 아 이건 들어갔다. 이건 됐어. 들어갔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자 묶어주고. 긁기만 해라, 긁기만. 살짝, 슥. 그렇지. 자, 이거 데스 데미지라도 들어올 거거든, 이거. 입고껏 해야 돼. 어차피 이거, 그러지, 생번개. 자, 이거는 올인. 한 번 더.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아씨. 안 되지? 묶어두고. 옳지. 번개 못 썼다. 이거 좀 애매하다. 나이스. 와, 깔아줄 수밖에 없었거든 상대방을. 인타 깔아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번개가 안 주고. 이거 중간에 번개가 한 번 딱 쳤으면 이거는 졌어 이거는. 근데 뭐 저런 덱을 만나지? 보통 벌론에 생벌론에 번개 저렇게 안 들거든. 자 일단 라스트 한 판. 자 상성덱 잡았으니까 상대방 얼챔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봐도 엘골데이거든요 전치사에. 저거 한순간에 타워 날라간다, 저거는. 저 끊어주고. 저 오른쪽으로 바로 랩나. 상대방 대출 받았죠? 피타고라스 들어가지고. 자 이거 상대방이 번개만 아니면 할만합니다. 이 번개만 아니면 할만해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전치사 안 뒤지잖아. 아 이거 빼주면 재미없는데. 이거 빼주면 재미없는데. 자 날려주고 일단. 상대가 번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번개가 아니야. 지진일 수도 있거든. 전치사 힐 안 들어오게. 아 이거 왼쪽 장시마 끊어주고. 어차피 타워만 안 나가면 돼. 요것만 막으면 돼. 자 번개 안 빠지죠. 오른쪽도 톡. 긁기만 하면 되거든. 옳지. 나 박아주고.
확실히 이번 물 시즌은 뭐 역대급 물 시즌이죠. 자, 플레이를 해봤는데 진짜 난이도가 일단 상성은 둘째치고 난이도가 엄청 낮아요. 진짜 엄청 낮고 조금만 노가다가 가미된다면 만렙 유저분들은 얼챔 들어올 수 있습니다. 4번 쇠머시 빠져야겠죠? 로얄 택배 하나 더. 그렇지. 여기서부터 의미 없고. 자, 시즌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이번 시즌은 질 게임으로 채트 찍기에도 상당히